동갑내기 부부는 일찍이 집을 나서는데요. 두 손 꼭 마주잡고 어디를 가시는가 했더니 목적지가 미용실이었나 봅니다. 오래간만 와시키자고 곱게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의 요구대로 할머니의 백발이 곱게 정리되는데요. 아, 우리 할머니 이뻐. 이렇게 두 분이 항상 같이 오시나요? 같이 오세요. 손잡고. 보시면 어떠세요? 이제 그 항상 그래 두 분이 오래 사시니까 보기도 좋고 또 같이 다니시니까 아니, 보기 좋고 건강하시니까 좋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고와진 할머니 모습에 할아버지는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번에는 할아버지 차례입니다. 할아버지 머리 자르는데 멋있네요. 멋있지 말고. 할아버지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아버지. 항상 고맙습니다. 아이 50이 나오네 50. 아로시 50이 다 나오네. 이쁘다 이렇게. 뭐예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돌아갈 때도 부부의 두 손은 떨어질 줄 모릅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오니 어느새 점심때가 됐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집에서 앞치마의 주인은 할아버지입니다. 식사 준비도 늘 함께 한다는 부부. 요 칼로라 이렇게 모신다 이렇게. 그만. 토마토를 밥 먹고 먹으려고. 할머니가 양념을 하시면 완성시키는 것은 할아버지의 몫. 그런데 왜 도마를 베란다에 두세요? 태양빛이 멀려고. 할아버지. 예. 살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 마 연습이 됐어. 양념 간을 봐주는 것도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간이 많은가 보이다. 많아요. 할머니 요리하실 때 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 계시네요. 잘하라. 잘하라고요? 잘하라고. 나가 서툴게 가르쳐주려고 와. 요리는 서툴지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도와주려는 할아버지. 생선에 각종 채소 반찬으로 한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특히 상추 겉절이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인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에는 익숙함과 함께 다정함도 배어 있었습니다.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결혼한 지가 지금 75년 됐지. 전에는 남자가 보기 가면 숭바. 시방 그렇지. 시방은 남자들 그릇도 시켜주고 뭣도 굴지만 남자들 전에 부위 들어가면 여자 나보다 깎기 좋지. 이제는 부위도 가서 빨래도 남자들이 하고 별거 반찬도 하고 그래. 그러면 가버려. 빨래도 남자 하는 게. 조용하지만 정다웠던 둘만의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차지는 역시 할아버지. 우리 영감님 최고, 최고 알았다. 왜 최고예요? 응? 왜 최고예요? 나 젊어서 고생을 다 세금 오르고 지금 짜느라는데. 나도 도와주고 있으면 마음이 후분해요. 따시게. 와, 정리 솜씨가 주부 구단 못지않습니다. 그날 오후 아침 드셨어요? 네. 아침 드셨어요? 아침 드셨냐고? 네. 네. 뭐 별일 없었고요. 네. 네. 어머니 뭐죠 거기? 뭐해? 수건 하나 챙겨. 네, 수건 챙기려고. 네. 누구세요?
아들. 아들이에요? 네. 어머니 오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항상 그 가까이 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안부 인사 드리고 오늘은 또 작업도 있고 해서 왔어요 지금. 부부는 9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끔 아들의 농장 일을 도와주곤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꼼꼼히 마친 후 역시나 손 꼭 붙잡고 농장으로 향하네요. 7년 전 부부가 하던 매실 농장을 넷째 아들이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우리 밭이요. 옛날에 말 열었는지 원래 안 열었네. 매실 따는 솜씨가 아직 녹슬지 않은 것 같죠? 할아버지가 막대로 쳐서 매실을 떨어뜨리면 할머니는 재빨리 바구니에 주워 담습니다. 할머니 어디 갈 때 항상 할아버지가 같이 가세요? 예. 어디로 와서 못 되나? 예? 아이들에 가면 집행이도 시민디 사람 옆에 가실 게 더 좋을 수밖에 없지. 다 뭐 한남도 못 다가네. 좀 쉬다 보고 여기라서 못 다. 이게 아, 짜지 마. 요리 좀 완전히 쉬어. 일하는 것도 잠시 할아버지는 할머니 어이. 걱정이 앞섭니다. 앉아서 쉬어 요리. 앉을 데가 없어. 여기 있어요 앉을 거. 사람. 할머니는 할아버지 표 의자에 앉아 쉬는가 싶더니 금세 내려와 잡초볶이에 열중합니다. 더워 난장 닦아줄까? 할머니 땀 닦아주시네요? 안 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났지. 이만치 나가 닦아줘야 된다. 아이고 세상에. 일할 때도 쉴 때도 부부는 함께입니다. 거의 같이 다니시죠? 시장도 그러고 미용실도 그러고 뭐 마트에 뭐 사러 간 부분도 그렇고 그러죠. 금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런 분들 대단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이것만 주워 가세요. 여기 지금 한 30km 넘어요. 오늘 그만하시고 가셔야 돼. 너무 덥네. 이거 땅따면은. 하지만 부부는 일손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일어나 얼른 됐어야 되는데. 나 얼른 아이 됐어 이제. 아이 나 팔 아프네. 아이고 가야 돼 이제 얼른 나. 가만 있어 이제 저런. 아니 안 나. 아들의 거듭된 만류에 그제야 농장을 나서는 부부.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있으셔도. 네. 수년간 또 해오셨고 농촌을 해오셨기 때문에 잘하셔요. 욕심 보세요. 가자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제 나오네. 두 사람 모두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들이라 잠깐 사이에도 수확한 양이 엄청납니다. 작업이 끝난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뭐요? 반 씻겨줄게 이리 와. 어? 반 씻겨줄게. 세수해? 양말 벗고 이리 와. 할아버지의 부름에 조금은 쑥스럽지만 얌전히 발을 맡기는 할머니. 예, 쳐봐라. 더운 날 고생한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의 작은 선물입니다. 시원한가? 시원해 다 나서. 됐어 됐어. 이제 발만 이제 닦으면 돼 이제. 시원해 시원하다가. 오늘 좋으세요? 어? 좋으세요? 예, 좋네. 어디 발 닦아준 용감이 어디가 있어? 참 좋다. 긴 세월 이토록 서로를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이해심이었습니다. 언제나.
75년 전 20살 같은 나이에 부부가 된 두 사람. 할머니는 결혼한 후 15 식구의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요. 불평 한마디 없이 정갈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할머니를 보며 할아버지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배웠답니다.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건 미안해도 참고 견뎌야지. 하, 여자들 일로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일을 다 이겨놨으니까 신체는 약하고 그래도 신체 퉁퉁하게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잘 이겨낸 사람이야. 미국에 더 사랑하면 못 온다요. 세상에 더 사랑하면 사랑이 부러져버려. 미국에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 같이 사랑한 사람 없어? 부산했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시원한 부채바람에 잠이 솔솔 몰려오는데요. 어제 참 잘한다. 좋은 꿈 꿨어. 예. 당신도. 나도 그렇게. 오래 삽시다. 잡 들었어. 75년간 함께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사랑의 힘일까요?